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한, 이번에 작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얻게 네. 된 네, 김세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일본이랑 영국 쪽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이제 하면서 이제 금융업 관련된 그런 좀 전공을 같이 했었고, 네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외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증권회사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해외 그런 관련된 상품들,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네. ETF 이쪽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니징 해주는 이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ETF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것 ETF라고 이제 딱 들으시면은 같아요. 이제 뭐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랑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주식이 모여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를 이제 원래는 이제 몇천 종목이 되니까 그거를 다 분산해서 사셔야 되지만 뭐 ETF는 한 종목으로 그 전부를 사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제 펀드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수 있는 이제 주식이랑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찍어 달라든지 뭐 알려 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작가님은 왜 ETF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종목 선정을 할때 사실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쵸? 또 심지어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타이밍이 안 맞다던가 또는 뭐 이런 요즘처럼 좀 장이 좀안 좋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종목을 잘 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계좌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정말 만족할 만큼 수익이 아, 났던 그쵸. 적이 많이는 없으실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ETF를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매니징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저도 이제 좀 생각나는 부분이, 만약에 100개 종목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저는 S&P 500 지수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S&P 500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20%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로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S&P 500을 만약에 사게 되면 상위 20% 안에 드는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산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뭐 지금 뭐 20, 30대 분들이나 또는 이제 자산을 좀 지키고 싶으신 분들, 뭐 50, 60대 분들에게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ETF 관련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주식보다는 ETF 투자에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활동이고, 그러면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승률이 높아야 되고, 승률이 높은 게임을 이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주식은 뭐 물론 이제 뭐 요즘 비상장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자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성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 그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 민감하지도 않고 물론 단기적인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에 이제 같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하는 투자가 더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뭐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심적으로 좋고 네, 뭐 자산을 쌓아가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ETF 장점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ETF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고 또 그만큼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고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네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런 욕망들이 이제 계속 모여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이런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하고 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좀 코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주식처럼 빠지긴 했지만 네. 계속 이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도 좀 그러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고 ETF만 하시나요? 아, 저도 예전에 많이 했죠. 저도 예전에 네. 뭐 주식도 하고 네. 뭐 선물도 하고 네. 뭐 옵션도 하고 네. 뭐 많이 해봤죠. 네, 네. 네, 많이 해본 결과 네. 아, 결국에는 내가 그때부터 이 해외 ETF를 했었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 약간의 그 후회와 아~ 또 그나마 지금 늦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쓰면서 네. 아, 역시 ETF가 또 그 중에서도 해외 ETF가 네. 또 괜찮다. 아. 앞으로도 계속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냥 ETF 났다가 아니라 네. 작가님이 진짜 경험을 하셨군요, 또. 그렇죠. 경험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 통계적인 데이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그쵸. 적어도 내가 승산이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투자를 해야 이제 내가 나중에 뭐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측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ETF가 이제 ETF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작가님 말씀하신 ETF는 그럼 모든 ETF를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해외 ETF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쓰게 됐고요. 해외 ETF에 초점을 맞추게 된 계기는 네네. 아무래도 일단 제가 해외 쪽 그 상품들을 좀 많이 좀 봐왔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 시장이 워낙에 좀 크거든요. 네. 뭐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좀 시장이 커 있는 상태라서 시가총액이라던가 뭐 유동성이라던가 네. 이런 게 워낙에 좋고 상당히 다양한 상품들도 많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뭐 달러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요즘처럼 좀 위기가 왔을 때 뭐 조금 이 달러가 상승 요즘에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 측면에서도 해외 ETF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부분도 있고 뭐 세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네. 저는 좀 해외 ETF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외 ETF 중에서도 이제 책에서 주로 이제 S&P 500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지칭하는 해외 ETF는 S&P 500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S&P 500을 가장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네. 또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ETF이기 때문에 네. 그 SPY라는 S&P 500을 추종하는 그 ETF를 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 뭐 훨씬 더 수익률이 좋고 더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러셀이라고 또 이제 네. 더 중소형주를 모아서 만든 ETF도 네.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가지고 이 100만장자가 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리고 한 달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또 네. 사야 되고 네. 한 달에 얼마를 또 사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도 막연하게 네. 좀 약간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호기심에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또 기준을 S&P 500으로 네, 잡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꼭 S&P 500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네. 그만큼 근데 대신 이제 선택하는 그 ETF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죠. 과연 몇 프로까지 마이너스를 감내할 수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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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네. 거죠. 뭐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ETF로 이제 백만장자 되길 권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 많은 재테크 뭐 수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ETF가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장 빠르다기보다는 네. 저는 백만장자에도 이제 좀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코인으로 10억이 있다. 네. 부동산으로 10억이 있다. 네. 그리고 현금으로 ETF는 어제 달러니까 네. 달러로 뭐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달러로 10억이 있는 걸 가장 선호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이제 네. 뭐 많이 최근 오르긴 했죠. 아무래도 네네. 뭐 계속 뭐 금리도 낮아져 있는 네.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워낙에 또 많이 바뀌고 네. 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또 팔 수가 없고 또 그렇다면 유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코인을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루나처럼 갑자기 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어쨌든 달러로 10억의 현금성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네.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13억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근데 그 정도의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1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2.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자산은 사실 이제 뭐 자기가 만약에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하면 상관은 없지만 자기가 살 집을 좀 투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있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를 정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통계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50년 전 뭐 아니면 25년 전쯤에 네. S&P 500 ETF에 우리 투자를 했다. 네.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25년 전, 뭐 50년 전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50년 전이면 70년대? 네, 70년대죠. 네. 뭐 새마을 운동할 네. 때 네. 그때니까 사실 그때는 뭐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있는 줄도 모르고 네. 뭐 투자하신 방법도 없고 네. 뭐 사실 이제 그런 시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미래 50년을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 정도 이제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25년 전에 1000달러 네. 그러니까 25년 전에 저는 1000달러면 그래도 좀 큰 금액이었겠죠. 뭐 100만원으로 잘 안 가긴 하지만 100만원으로 보면 될까요? 그냥 1000원씩 잡아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30만원 정도 되지만 네. 네. 그 당시에 130만원이면 네. 상당히 또 큰 금액이죠. 네, 그쵸. 근데 어쨌든 뭐 1000달러 기준으로 네. 25년 전에 했다고 하면 네. 작년 2021년 말 기준에서 네. 만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1000달러를 놔뒀을 때 네네.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50년 네. 전이라고 보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네. 17만 4천 달러 정도가 돼요. 17만이요? 네네. 그러면 네. 거의 한 2억 한 5천이 넘는 거겠죠? 1000만 원을 넣어서 1300만 원 아니죠. 네, 130만 원 넣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네. 그리고 그만큼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또 얼마만큼 자산의 증식 속도가 네. 또 더 빨라지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년 전, 50년 전이 사실 이제 그 50년 전에 언제부터 언제적 상황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쵸. 경제 네. 위기 때 딱 시작해서 그때 네. 100달러 든 거랑 네. 뭐 진짜 뭐 정점을 찍었을 때 100달러 든 거랑 네. 다르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상관없이 봐도 굉장히 네. 높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네.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네.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년 이상 뭐 네. 20년 이상 만약에 네. 하는 경우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네. 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계속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뭐 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 더 네. 빠지면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더 저점을 못 잡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또 빠질 것 같은데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사실 이제 ETF는 뭐 무조건 물론 이제 저점에 잡으면 좋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결코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네. 이제 시장 수익률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 선택의 확률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결국 그거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 시장과 한편이 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영향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을 좀 해보신 건가요? 저 이것도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네네네. 어떤 자료가 있어서 제가 책에 이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도 이제 아마 FOMC,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하는데 네. 연준에 이제 대항하지 마라, 시장을 네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네네.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마찬가지로 네.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뭐.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뭐 워렌 버핏이나 또는 네. 뭐 이런 뭐 펀드 매니저나 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수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냥 지수 수익률을 꼭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네. 거의 연평균 10% 정도의 그 수익률을 나타냈을 거고 50년 전부터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지금 상위 한 20%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식을 선택을 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한 322% 정도 상승을 와, 했고 다만 이제 모든 종목들 네. 이제 수익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중위값을 보면은 네. 이제 6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편차는 상당히 컸어요. 뭐 네. 1000% 2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뭐 많죠. 뭐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살아남은 IT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골랐다면 대박이 난 거였고 만약에 뭐 상장 폐지가 됐다거나 지금 뭐 여전히 뭐 계속 상승률이 좀 저조한 그런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거죠. 내가 투자했던 시간에 대비해서 네네. 이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을 좀 버린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시간과 이제 비례하게 수익성을 계속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가속성을 이제 가져가려면 뭐 지수에 대한 선택이 가장 좋진 않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ETF라는 게 결국에 그러면 이게 시장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네.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그럼 분산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게 있으니까 네. 그냥 1등주 투자할래.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지금은 지금 애플 같은 주식에 S&P 네. 500을 사느니 네. 난 애플에 그냥 다 넣을래.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따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10년, 20년 전에 네. 그 탑10 기업들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죠. 뭐 과연 네. 20년, 30년 뒤에도 애플이 1등일까? 라는 의문점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애플이 물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시가총액 거의 1위 기업이고 네. 전 세계에서 네. 뭐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과연 애플이 계속 이 수익성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그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더 어렵죠. 시가총액이 더 그만큼 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시가총액에 뭐 전 세계 뭐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네. 사실 안전하긴 하지만 네. 똑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등 기업이 계속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커져가지고 네. 수익률도 이제 과거처럼 치솟지는 못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